집에도 밤가루 쭉 피었을 텐데. 냄새 좀 맡아. 동지섯달 기나긴 밤 폭포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의 이 사람아 이게 뭐야? 이 장기도 다 멀고 이러니. 예, 아이고, 자. 아이고, 예, 그렇게 됐어? 예. 나와 계십니까? 아, 에이, 장에 갔다 오나? 예. 아, 그 웬 장집이 그리 많아? 논일도 다 끝냈을 텐데. 이런 이거 재수잖아, 응? 예? 아이고 참, 아이, 그렇구먼. 저 저녁에. 무엇이라 하나도 건너오십시오, 어르신네들. 어, 들어가게. 예, 예. 그래요. 예. 아, 이거 참, 아, 그러고 보니, 아, 그 친구 길이라고만. 에이, 이거 해마다. 수동이 기회사 말이다. 오늘 저녁, 우리 양집 등 안말. 둘머리 삼동네 여러 집이지. 아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예? 저 화수원 선생님이시죠? 아이고, 아니 누구신가? 아이고 이게 신통찰한 기억력이 점점 더 흐려져 살라면 이게. 저 귀남입니다. 귀? 누구 귀남이? 예, 저 살군 아버집 조카. 살군 아버지. 그 저 사변전에 동구박에서 살던. 아이고 이런. 예. 아이고 예 그래 내 알지 알아. 예. 아이고. 참, 예. 얼마 만이야. 어? 알지 알아. 누구? 살군 아버집 조카요. 있잖아요, 그 도망쳐버렸다는. 아니, 걔가 왔어? 예, 아 지금 막 들어서는 거 봤어요.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왔을까요? 어? 아니 낯선 사람이라 누군가 했더니만은 아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. 아휴, 20년 동안 발 딱 끊고 살다가 왜 지금서 나타났을까? 더구나 자기 큰아버지 제삿날이요. 걔가 왔어? 아, 참 말이야? 아니, 내가 봤어. 아이고, 뭐 선물그램이 이거만큼 들고서 그 저쪽으로 올라가는 걸 내가 봤다니까. 전에 저 아버지 얼굴 팍 찍어놨어, 영판연. 나이가 조금 들어봐서 그렇지. 집에 왔을까, 갑자기? 아, 몰라. 뭐, 저거 큰아버지 뭐 제사 모시러 왔네. 큰아버지 제사 때 뭐 언제는 왔다고, 세상? 그나저나, 종기 아버지, 마음 안 편하게 생겼어. 그, 가가 어리서. 도망치면서 그랬대잖아. 그 종기네 집 치다 보고 말이야. 응? 내가 언제고 와서 우리 부모 원수 갚을 것이다. 기다리라. 그냥 뭐 이랬대잖아. 근데 종기 할아버지가 자기 부모 해쳤는지도 실은 모르지 않아요. 아 왜 몰라?
증거가 없잖아요. 아이고. 나 손금댕이 꼭 문질러봐야 검은 줄 알아? 모르긴 몰라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. 하여. 누구 말씀해요, 언니? 예전에 우리 동네 살던 사람 얘기다. 난리 때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다마는 오른쪽 왼쪽에서 동네 젊은 사람들이 패가 갈라졌느니라. 그러니까 오늘 그 온 사람 아버지는 오른쪽을 썼고 그 우익이요? 그렇지. 종기네 할아버지는 왼손을 썼더란다. 그럼 종기네 할아버지한테 당했겠군요. 꼭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날 아침에 저기 죽창을 들고 그쪽으로 간 걸 본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러고 어찌됐거나 내외간에 차마 못 볼 그럴 꼴을 당하던 그 새벽에 평소에 그 왼손 쓴 동네 저 젊은 사람 두어씩 없어졌느니라. 종기 할아버지가 그때도 젊은 사람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야. 오늘 왔다는 그 귀남이 그 사람이 이제 저쪽 안쪽 내 큰아버지네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내려갔다가 제일 먼저 봤더란다. 저희 부모 당에 있는 걸. 아유 세상에. 그게 8살 때라냐 9살 때라냐. 큰아버지가 데려다 키웠지. 큰아버지도 그때 죽었더란다. 큰어머니가 키우는데 어려서 그렇게 못 볼 꼴을 봐서 그런지 형 바르게 자르질 않더란다. 때려도 그렇고 타일러도 그렇고 영 어긋나기만 하고 원래는 착했는데 그러고 나서 12살 땐가 없어졌지. 내 커서 원수 갚는다 이러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는 도망가 버렸더란다. 그리고 나서부터 소식이 없었어요? 왜? 저 그동안 저희 사촌 형하고는 몇 번 만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희 부모 그 절에다가 모셨는데 동네는 안 들르고 절에는 그냥 몇 번 만나 갔다고 그러더라. 저 사촌 형이 동생 그러지 말고 동네 내려오게나 옛일 아닌가 이러는데도 고개를 설레설레 꾸질게도 흔들더라는데 괴이한 일이다. 소문도 없이. 아유, 불쌍한 사람이네요. 아이고,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라더냐. 아니, 저는 뭘. 형님, 죄송합니다. 왔구나. 난 동생이 그 참말로 죽을 때까지 이 양짓들을 밟지 않겠다고 해서 말이야. 잘 왔어. 잘 왔다. 잘 왔어. 근데 아니 그 작년에 서울서 볼 때보다 안 됐구만 얼굴이.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형수님은 그저 방앗간에 간 모양이다. 예.
아빠한테 죽이고 우리 어머니 죽였지? 내 다 죽인다. 기다려. 기다리고 있어. 여기 있었구만. 밥대가 됐다고 근데 형수가. 아이고, 뭐 동네가 많이 달라졌지. 경기 정리를 해서 그렇단다. 저기 저 내마직인 우리 것이고, 그 사철 무걱정도 없어. 1등 갑이지. 그렇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산 조그마한 거 하나 샀어. 네. 그 좀 피면은 그곳에다가 아버님을 이장해볼까 생각해. 그땐 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들 처리하셨겠지만, 두 분, 너희 부모님 두 분을 산소에 모시는 게 옳았을 것 같았어. 뭐 나야 그때 너무나 어려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, 산소에다가 모셨다면 네가 설마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안 찾아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? 봐라. 다 잊어버렸지, 동생. 이젠 다 잊어버렸습니다.